부산 박쌤입니다. 잘 계셨습니까? 예. 자, 이 시간은 황성예터 네 번째 시간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고요해에서 따라라 올라갔는데요. 그 부분이 제일 불편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불편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고요해에서 세박, 또 뒤에 세박, 여섯 박을 그냥 오른손 없이 궁짝짝 하시고 또 조금 더 연결시키면은 라도미라라까지만 하시고 두 번째 그 단에서 궁짝짝 예,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는 고요해 G7. 자 2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래도 난 중간에 조금 뭔가 넣고 싶어. 그러면은 다시 해볼게요. 라에서 라도미 라에서 세박자 그 다음에 태 이렇게 넘어가시고 됩니다. 애드립을 뭐 복잡하게 많이 넣는 것도 문제가 되고 하나도 안 넣는 것도 조금 예 맛이 없어지고 적당하게 넣으면서 예 내 수준에 맞게 연주하는 게 그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연주가 잘 되시면은 조금 더 따듬고 해서 맛깔나게 연주하는 게 그게 훨씬 좋습니다. 자, 페어에 들어가 볼게요. 미, 두박 한박인데 붙임줄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세박입니다. 궁짝짝, 미, 짝, 짝 이러면 됩니다. 자, 에이, 메이저나 세븐, 미, 둘, 셋, 미, 둘, 셋, 꼬났습니다.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예. 아니, 세박이면 그냥, 예, 점 2분음표 하면은 세박이 쭉 가는데 왜 불편하게 미, 또 미 해서 붙임줄로 연결시켜 놨습니까? 예,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2절이나 3절에 보면요. 저기, 가사가 있습니다. 미에도 가사가 있고 또, 그 다음 미에도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찾아왔습니다. 3절에 보니까 가사가 있더라고요. 가사가 있으면 저렇게 해놓습니다. 알아놓고 가십시오. 왜 놨어? 이러지 마시고요. 아, 저 뒤에 가사가 하나 있겠구나.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 미, 둘, 셋. 보너스는 그냥 잘 타먹으면 됩니다. 자, D 마이너, 레시. 두 개 하나. 우리 너무너무 친숙하게 많이 나왔죠. 4번, 2번. 레시. 너무 편합니다. 레. 자, 그 다음에 한 칸 내려와서 G 마이너 또 레시입니다. 레. 시. 선생님 또 질문이 있습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아니 레시 뒤에도 레시. 아니 그러면은 D 마이너로 밀어버리든지 G 마이너로 밀어버리든지 하면 좋을 건데 왜 앞에는 D 마이너 뒤에는 G 마이너로 했습니까? 또 제가 역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했겠습니까? 그렇죠. 음악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단조로운 것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좋아합니다. 그냥 D 마이너, G 마이너 가면은 우리가 치기는 편한데 예, 노래 이게 변화가 단조롭습니다. 그래서 레시 앞에는 D 마이너, 뒤에는 G 마이너. 그래서 A7하고 연결시키려고 아마 그래서 코드를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제 생각이 맞을 겁니다. 변화를 좋아합니다. 단조로운 걸 싫어합니다. 실력이 안 될 때는 단조롭게 치면 좋겠지만 실력이 조금 되고 여유가 생기면은 여러분들도 거기에 뭔가 애드립을 넣고 싶어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음악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다들 수준에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단조로운 것보다는 약간의 변화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레시. 예. 뭐 우리 멜로디를 레시 치고요. 그 코드만 바꿔주면 되겠죠. 자, 한번 연결해 볼게요. 미부터 5번 손가락 미 들어갑니다. 미, 둘, 셋, 디 마이너 또 레시, 레, 디 마이너 이야, 한번 해볼게요. 페, 커, 예, 무, 치 그죠? 레시, 그 다음에 배포를 A7 두 칸 올려주고 랄랄라인데 손가락 번호가 133이죠. 선생님, 라 그냥 1번으로 쭉 밀어버리면 안 됩니까? 되죠. 근데
뒷부분이 불편합니다. 뒷부분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3번으로 가야 되는데 3번으로 바로 못 가니까 1번을 갔다가 3번을 거쳐서 가는 겁니다. 랄랄라라 이건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랄랄라 1번 3번 3번 음의 갭이 생기지 않게 랄랄라 랄랄라 같은 음이니까 더 불편하죠? 레시 랄랄라 갈게요. 지금 아이다 레 어쩔 수 없는 손가락이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 손가락으로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가서 살짝 떼고 그 다음 손가락으로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레시 랄랄라 G 마이너 레시 랄랄라 저 오른손가락을 잘 보셔야 됩니다. 박 선생님은 어떻게 변화가 될까 잘 보셔야 됩니다. 레시 변화되는 거 모르게 슬금. 자, D 마이너 말하여 주노라 말하여 파파미파 파파미파. 자, 1번 2번 2 3 2 2 2 3 2 2 3 2 2 3. 자, 1 1 1 2 3 했죠. 그때 이 손가락이 요래되어 있으면요 보기에 별로 안 좋습니다. 1, 2, 3 하면서 이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하여 주노라 5번 가면서 손가락 모양이 이쁘게 나옵니다. 자, 팍팍. 자, 한 칸 살짝 올려서 A7 라파입니다. 변화도 바로 하겠습니다. 두 마디 하겠습니다. 라, 파, 미, 레, 두, 세. 라, 파, 미, 레. 천천히, 한 번 더. 에이세븐, 디마이너. 다시 한 번 더. 라, 파, 미, 레. 자, 말하여 다시 해볼게요. 연결시켜볼게요. 디마이너. 파, 파, 미, 파, 라, 파, 미, 레. 자, 보너스, 레. D 마이너, 레 나왔습니다. 보너스 타고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안 됩니다. 오른손은 어떻게 해라? 오른손은 놀면 안 됩니다. 쉬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를 보시고 미리 손을 예, 준비시켜 놓으셔야 됩니다. 1번에서 5번 한 옥타브 올라가죠. 손을 쫙 벌려서 한 옥타브 잡아놓은 그 상태에서 예, 그 다음에 레시라파 레시라파 준비해야죠. 오른손은 마음에 안 된다? 놀면 안 된다. 레시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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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시라파. 자, 연결시켜 볼게요. 레 레 앞에서부터 이제 하는 겁니다. 자, 말하여 주노라 들어가겠습니다.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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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시고, 레, 레시라파. 자, 레시라파. 시, 짝이 열리죠? 예, 눌리면서 시. 손가락을 뗀 후에, 작은 소리가 50밖에 안 나니까, 손가락을 뗀 후에, 라. 라, 라, 라. 예, 하도 많이 말씀드려서 이제 기억하시죠? 레시라파, 레시라파. 자,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 폐허예부터 갑니다. 자, A7 잡으시고, 5번. 손가락도 무난합니다. 미, 도, D 마이너, G 마이너, A7.
1번, 3번, 3번, D 마이너, A 7번. 5번 준비하고, 오타브, 이래, 싱어, 아. 뭐, 요번 강의는 별로 어려운 것입니다. 포인트는, 1, 3, 3. 회포를 할 때 1번, 3번, 3번 짚어주는 부분만 잘 하시면 됩니다. 자, 왜 붙임줄을 불편하게 했을까? 뒤에 가사가 있다. 왜 렛이 렛이 같은데 코드가 다를까? 예, 변화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예, 변화를 주기 위해서. 그렇다. 예,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른손은 마음에는 안 된다. 놀면 안 된다. 말하여 놀라 하고 1번 손가락 꼬라치 탔다고 그냥 가만히 즐거워서 좋다고 있으면 안 됩니다. 5번 손가락을 쫙 벌려서 한 옥타브 후에 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음도 흔들리지 않고 보기에도 부드럽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뭐 크게 어려운 것도 없어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각하는 아코디언의 부산 박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